페너TV의 긴급진단, 오늘은 조갑재 선생님 모시고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당이 한 석도 못 건졌습니다. 예.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저 여론조사에 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다만 그 관악구가 하나의 쟁점 지역 네. 아니었습니까? 예. 관악구. 그래서 나는 어제 저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보면서 관악구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한때는 또 1등, 2등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네. 그죠? 한 400표 단위로까지 좁혀졌다가 다시 이렇게 벌어져서 큰 차이가 되고 말았는데, 그 선거 때마다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새누리당이 지는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기자들이 좌경화돼 있음으로 해서 항상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좌파 진영에 유리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표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뭐 거의 10중 8구예요. 네. 왜 이랬느냐 하면은 좌경 기자들이 쓰는 기사와 다수 국민들의 보수적 민심의 차이죠. 그런데 보수적 민심을 우리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문재인 측은 아마 신문 기사를 보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선거 전략을 세우고 하다가 보면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네. 거죠. 이 두 차이가 있어요. 선동된 언론과 여론의 차이.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항상 되풀이되는 거라 이게. 되풀이되는 거죠. 여론조사 기관은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다음 일의 의뢰를 받지 못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 질서가 작동하는데 정당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언론의 경우도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성완종 사건 등등 일련의 기사만 봤으면은 이 새누리당 참패를 해야 돼. 네. 참패한다고 믿었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도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게도 결국은 피해가 갔다는 얘기. 피해가 더 예. 오판하게 상황을 오판하게 만들. 네. 보다 낙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표가 패인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하면은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서 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더 가혹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우지 못하고 더 가혹하게 예? 저 이 세월로 이 시위를 뭐 후원하지 못해서 진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또 오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충원도 가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우클릭해서 졌다고 또 생각할지 네.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점점 오판과 이 궤도 수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수렁에 계속 빠져들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네. 자기를 객관화해야 되는데 이 좌경 의식화라는 것이 이 도그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의 습관을 없애버려요. 그 결과는 뭐냐? 선거 결과로서 결국 참패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뭐 하여튼 그러고 그럼 따져보면은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저 나름대로 분석하면은 제일 큰 것은 성완종 스캔들이 우선 양방향으로 진행되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야당은 아무 관계가 없느냐 결백하냐 네, 야당은 자유로우냐 네. 저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 또는 민정수석 때 관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면 문제로 불을 붙는 바람에 이게 양쪽 방향이 되니까 폭발력이 그만큼 네. 약화됐어요. 폭발력이. 반면에 4월 17일부터 계속되는 세월호 관련 이 난동사건 네. 난동사건을 주도하는 세력이 통합진보당 비호세력이라 통합진보당 잔존세력과 통합진보당 비호세력이 그 비호세력 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들어갑니다만 이게 막 태극기를 불태우고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요구만 하니까 그게 국민들이
짜증스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났고 이게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민심의 변화는 이 세월로 난동, 세월로 가지고 1년 이상 끄는 이게 여기에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후원 세력인 것처럼 비춰버리니까 세월로에 대한 실증, 반감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쪽으로 전가되어버린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사실과 본인의 의견을 섞어서 기사를 쓴다 이런 말씀이네요.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병폐가 드라이한 사실 보도에 충실하지 않고 거기에 꼭 감정적인 몇 마디 단어를 섞음으로써 네. 편파성으로 보이고 국민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언론이 국민을 계몽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구분해야 되는데 논평은 네. 논평대로 하고 그런 건 논평이나 사설에서 반영해야 네. 되는데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신문 전체가 완전히 이 선전문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 되겠는데 이건 뭐 선거 결과로서 좀 반성을 하면 좋겠는데 아마 고쳐지긴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그걸 보고 한국 신문을 보고 정치 전략을 세우면 반드시 그것은 낭패할 겁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기사로 그렇죠. 쓰기 때문에요. 우선 민심을 정확히 반영 안 하니까 네. 고장난 나침반을 보고 배를 모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통진당 얘기 잠깐 하셨는데 KBS 안에도 그 노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중에 한 노조는 정책연대인가요? 뭐 MOU를 맺었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죠. 이번에 KBS에 있는 공정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KBS 흔히 KBS 노조라고 하는 그 노조가 언론 노동조합이죠. 네. 언론 노동조합 소속인데 그 언론 노동조합은 이 통합진보당 말하자면 협력단체였다. 그럼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폭력 혁명 정당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 노조는 간접적으로 네. 간접적으로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단체 소속 이미 확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저 KBS 공영노조가 그것은 말하자면 이 KBS가 무슨 개인 기업도 아니고 국영방송에 네. 국영방송에 반헌법적인 세력이 강력하게 포진해가지고 KBS의 공정한 보도를 방해하고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반국가적으로 반저널리즘적으로 몰고 간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을 반헌법적 정당으로 이렇게 확정 판결을 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리를 전개하고 네.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진당은 해산이 됐습니다만은 잔존 세력은 남아있고 이번에 또 출마까지 했고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식당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물질을 넣고 음식을 제조해서 영업정지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그 레시피나 주방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동받는. 식당 간판만 내린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에 대한 수사는 박근혜 정부가 후속 조치로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 시간을 끌므로서 통합진보당을 반국가 단체로 이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헌법재판소의 논지를 요약하면 명백한 반국가 단체예요. 반국가 단체는 대한민국이란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저 개혁죄를 저지르는 네. 단체인데 그런데 이것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뭐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그런 확정 판결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통합진보당은 반국가 단체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국가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소속된 것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죠.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별도 거죠. 별도 행동 필요 없이. 네. 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5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수호 국민운동이 새로 발족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련
검사를 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뭐 그렇게 다짐하고 하는데 이것은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액션 플랜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통합진보당 해산이 한국이란 나라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서류상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수사를. 재보선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영작 박사님 같은 분은 아예 호남당, 충청당, 뭐 경북당, 경남당이 나와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서울과 강원 이런 지역은 말하자면은 이제 중립지대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심판의 장으로 남겨놓으면 철진한 이념 논쟁은 상당히 좀 사그러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천정배 의원의 당선은 뭔가 정계 개편에 외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천정배 씨나 문재인 씨나 이념적 방향이나 이런 점에서는 뭐 차별이 없다고 봅니다. 네. 천정배 씨도 결국 친노계통으로 한때 친노였죠. 노무현 법무장관을 했으니까. 네, 노무현 후보를 유일하게 지지했던 현역 의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강정구 씨 그 구속에 네. 반대해가지고 그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고 검찰총장이 그때 그만뒀죠. 사표 내고 나갔죠. 네, 그게 그런 걸로 봐서는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었죠. 이거는 저 뭐 이념이 달라서 지금 나온 건 아니겠고 결국은 어떤 그 이익, 개인적,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의해서 네. 나왔는데 그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이 친노 세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 아니겠니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동기는 어떻든 하여튼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이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서 뭐 후퇴는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호남과 좌파가 연대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호남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로 해서 손해보는 면이 있고 하니까 호남 정치 세력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면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굉장히 약화되고 네. 그러나 약화되지만 그게 보다 정직한 정치 행동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충청당도 나오고 아예 그냥 저 지역 기반 정당들이 나와서 지역 밀착형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그런데 호남 기반으로 네. 한 정당은 가능하지만은 다른 쪽은 그 충청당이나 뭐 경상도당이나 이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과거 자민련의 결집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자민련도 결국 오래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부정당으로 네.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그거는 또 우리 통합으로 가야 되는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 방향에서 지역성을 너무 노출시키는 것은 아직도 통일 이전에는 좀 어렵던 겁니다. 네. 통일한 다음에 좀 평상심을 갖게 될 때 네. 국가를 말하자면 지금 연방제 개념인데. 국가의 통합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를 다 통과하는 것이 괜찮은데 아직은 우리가 이념 통합이라는 게 남아 있으므로 네. 이념 통합과 통합의 과제를 먼저 달성한 다음에 지역적인 독자성 개성을 살리는 것은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번 재보선의 의미는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잔존 세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통합진보당 잔존 세력도 적고 뭐 네. 저 성남에서 김미희 후보가 한 8% 받았는데 네. 그 8%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정당의 정체성이 밝혀진 다음에도 8%의 지지가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어떻게 네. 보면 좀 소름 끼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우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잔존 세력도 심판받았고 통합진보당 비호 세력, 네. 후원 세력도 이번에 심판받은 거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과가 선거판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